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트 3조죠. 내국민 대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가트의 핵심 조항 1조 3조입니다. 최외국 대우 조항, 내국민 대우 조항. 예, 그 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WTO 협정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반덤핑 협정이건 상계관세 협정이건 농업 협정이건 여러 가지 협정이 많이 있는데 그 협정에 항상 들어가는 조항, 내국민 대우, 최외국 대우. 또 WTO 협정이 아니라 양자 간의 또 교역과 관련된 협정이나 각종 그 문서상의 약속을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는 조항, 최외국 대우 조항, 내국민 대우 조항. 이 최외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는 이 개념을 성립하기까지 유럽에서 전쟁도 했고 다툼도 했고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아,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은 그나마 분쟁을 없앨 수 있겠다 해서 이루어진 오랜 시간의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인류가 터득한 개념입니다. 이두 가지 개념이 바로 현재 우리 국제사회의 교역 그 규범에 기반한 교역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첫째 시간에 최혜국 대우가 말은 최혜국 대우이지만 사실은 무차별 대우, 동등 대우이고 모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이 되는 범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개 그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로 네 가지인가가 제시가 됐었죠. 마찬가지로 내국민 대우도 모든 분야에서 내국민 대우, 그 나라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내국민 대우, 자기네 국내 국민과 외국인을 또는 그 수업, 그 교육을 하는 그 사람을 또는 교육에 관한 각종 규범을, 절차를 동등하게 적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첫째는 국내 생산을 보호하는 걸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으로 했냐면은 여기 되어 있습니다. 내국세, 어떤 뭐꼭 세금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됩니다. 수수료라는 이름이 되고, 어쨌거나 국내적으로 징수하는 내국세. 그리고 국내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수송, 이러한 그 일련의 그 상품 무역에 관련된 각종 법률, 규정, 요건. 그리고 또세 번째는 Internal Quantity Table Regulation입니다. 국내 수량 규제와 수량과 관련된 규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품을 혼합하건, 가공을 하건, 또는 사용을 하건, 특정한 분량이나 비율만큼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프로세싱을 하거나 혼합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적인 수량 규제. 이러한 원, 투, 쓰리, 요세 가지는 적용할 수가 없죠. 국내 상품이나 또는 수입 상품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제한이 있어요. 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ion. 적용을 하는데 도메스틱 국내 생산 보호죠. 국내 생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국내 생산품 또는 수입품에 이러한 원, 투, 쓰리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바꿔 말하면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피치 못할 다른 사정이 있을 경우에 설명이 가능한 다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내 생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내국세라든가 각종 상품 교육에 관한 법규라든가 국내 생산 제한과 같은 제도는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조 2항은 내국세 동등 부과입니다. 국내 상품에 적용되는 내국세는 수입 상품에도 동등하게 적용해야지 더 과도하게 적용할 수, 더 과소하게 적용하는 경우는 굳이 문제를 제기 안할 테니까 더 과소하게 적용할 의도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대개 더 과도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수입품은 인터널 택스나 어떤 종류의 인터널 택스나 내국 그 수수료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in excess of those applied to like domestic product. 동종의 국내 상품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과하게. 동종의 국내 상품보다 적용되는 만큼까지만 부과는 가능한데 그거보다 더 과도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랙팅 파티, 그 가트 제약국들은 수입품이나 또는 입은 국내 생산품에 대해서 내국세 또는 수수료를 1조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1조가 뭐가 거기 있습니다. 국내 생산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 생산을 보호하는데 금지되는 것과 컨트롤이, 그러니까 금지의 금지니까 결국 국내 생산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인터내셔널, 인터널 택스나 차지를 임포트에도 뿐만 아닙니다. 도메스틱 굿에도 국내 상품에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은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1947년 당시 가트가 만들었을 당시에 이미 시행 중인 어떤 그 내국세 관련된 무슨 그 규정들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이미 시행되는 거였으니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사문화가 된 겁니다. 자, 내국세의 규정에 관한 대우 계속됩니다. 판매 등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자, 수입품은 동등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No, it's favorable then. 이것도 꼭 통상 협정에서만 쓰이는 표현인데 덜 우호적인 대우, 번역 자체가 이상합니다. 이게 통상에서만 쓰는 단어인데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라는 거죠. 국내 동종 상품에 부여된 것과 똑같은 대우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여기 나와 있죠? 예. 자, 국내 판매, 국내 판매를 위한 제공 또는 구매, 교역, 유통, 그 배분 또는 사용 이러한 국내 상품의 국내 그 유통과 판매 이동에 관련되는 모든 법률과 규정과 요건에 있어서 국내 동종 상품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조건을 부여해라 했습니다. 동등한 국내 상품과 동등하게 대우하라. 내국민 대우죠. 예. 자, 하지만 운송료, 트랜스포테이션 차지는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택시비 다르고 지하철비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하철 태워놓고 택시비 부과해서는 안 되지만은 택시를 탔는데 또 지하철 요금만 부과하면은 택시 운전사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업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이러한 그 교역, 그 교통수단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그 수수료 차이는, 수수료는 다르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수수료가, 자, 이코노미 오퍼레이션이죠. 트랜스포트, 운송수단의 경제적인 운용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설명 안 하셔도 알겠죠? 똑같은 교통수단이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택시일 수도 있고 지하철일 수도 있고 그 수단에 관한 거고, 똑같은 택시라 할지라도 개인이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택시 요금과 어느 큰 회사가 수천 대, 수만 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택시 요금에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경제적인 데서 기반하는 차이라면은 다르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국적에 따라서 A나라는 비싸게 받고 B나라 것은 싸게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코노믹 오퍼레이션의 차이에 근거하는 그러한 트랜스포트 차지는 다르게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5번은 수량 규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수량 규제를 금지는 하지만 일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컨트랙팅 파티입니다. 예, 멤버들은 shall not establish or maintain. 자, 국내에서 적용되는 수량 규제. 이 다음에는 IQR로 요약하겠습니다. 국내에 적용되는 수량 규제를 설정해서도 안 되고 유지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수량 규제냐면은, 자, relating to the mixture. 자, 상품의 혼입과 가공 또는
사용에 관한 국내의 그 수량 규제입니다. 어떤 특정 상품의 특정 어마운트, 특정 분량을 쓰라든지 특정 비율을 반드시 혼입하거나 가공하거나 사용하는 거기에 관련된 내국 수량 규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수량 규제가 require such product must be supplied from domestic sources. 자, 여기에 특별한 분량이나 비중으로 어떤 상품을 혼입하거나 가공하거나 이런 수량 규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또 나아가서 이러한 상품을 반드시 도메스틱 소스,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그러한 물건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라면 더더욱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IQR은 국내 수량 규제는 또 페라원이 뭐였죠? 국내 생산 보호 금지였습니다. 이 국내 생산 보호 금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저축되는 방향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불가피하긴 한데 국내 생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달리 설명 가능한 방법으로 IQR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사문화는 자, 1947년 당시에 이미 시행되었던 이 IQR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해놨는데 이미 뭐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문화 준 조항입니다. 해외 배분 방식의 수량 제한을 금지한다. 특정 상품을 해외에다 배분하기 위해서 A 나라에 얼마, B 나라에 얼마, C 나라에 얼마 이런 식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수량 규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internal quantitative regulation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shall be applied 적용할 수 없죠. 아까 나온 말 요약한 겁니다. 혼입이나 가공이나 사용입니다. 어떤 상품을 특정 분량이나 특정 비율만큼 혼입하거나 가공하거나 사용하는 거에 관련된 IQR은 국내 생산 규제는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어마운트나 분량, 이게 나왔죠. 이러한 어마운트나 분량을 외국 공급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정부 조달 및 보조금도 금지가 돼 있습니다. 다 금지가 된 건 아니고 제한할 수 있는 그 요소를 써놨습니다. 자, 3조는, 이 내국민 대우 조항은 shall not apply to laws, regulations, requirement. 어떤 법규냐면 이거죠. 자, 정부 부처가 구매하는 어떤 정부 부처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관장하는 각종 규범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 부처가 구매를 하기는 하는데 상업적으로 쓰기 위한 그 구매가 아니라 정부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Not with a view to commercial use.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재판매할 목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그 과정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히 정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그거에 관한 각종 규범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러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구매를 관장하는 이러한 각종 규범은 이 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용도에 쓰기 위해서 공적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구매하는 절차 그 절차는 3조 내국민 대우를 지키지 않아도 카빙 아웃이라고 그러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3조는 shall not prevent from payment of subsidies and including. 자, 이런 서비디의 지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서비디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디냐?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내국세, 인터널 T는 내국세입니다. 내국세나 내국 수수료에서 기원하는, 거기서 그곳을 재원으로 해서 기원하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상품을 정부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불되는 서비디,
정부가 사주는 방식으로 지불되는 보조금을 포함을 해서 이러한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 자체까지 3조가 막는 건 아니다. 내국민, 내국업자한테 이러저러한 보조금 줬다고 해서 내국민 대우니까 똑같은 보조금을 외국 상품, 외국업자, 외국 상품 수입업자한테 똑같이 주라는 말 아닙니다. 보조금은 국내 업자한테 또는 국내 생산업자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있죠? 우리 그때 보조금 협정에서 배웠습니다. 타국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자, 인터널 맥시멈 프라이스 컨트롤 메조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은 쓰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가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걸 사용하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어떤 상품의 국내 가격이 국내 최고 가격이죠. 물가 안정으로 해서 이 상품의 가격은 어느 선을 넘을 수 없다라고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격 통제는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우선 이 최고 가격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그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의 이해관계를 고려를 해야 돼요. A라는 상품에 대해서 A라는 정부가 A라는 상품에 대해서 최고 가격을 부과했습니다. 그럼 대개 그 최고 가격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보다 낮게 채택 설정을 하겠죠. 시장 가격보다 굳이 높게 할 필요가 없고 시장 가격과 동등하게 할 것 같으면 인위적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하게 되면 그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제대로 받을 값을 못 받게 되니까 불리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수출국에 대해서 불리한 효과를 되도록이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 하에 그러한 그 해당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운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멤버 스테이트 컨트랙팅 파티는 shall not be prevented from establishing, maintain, IQR relating to cinematography. 이 뒤에 또 나옵니다. 영화 스크린 쿼터입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이런 국내 수량 규제를 설정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조가 봅니다. 스크린 쿼터는 지금 4조에 별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협정이 만드는 게 70년 전입니다. 70년 전에도 이미 스크린 쿼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도 법적으로는 스크린 쿼터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요새 그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 이상으로 아무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스크린 쿼터 이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스크린 쿼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크린 쿼터는 단순히 상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의 그 문화 소양 그리고 정신적인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아주 특별하게 별도의 조항을 두어서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는 따로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 영화에 관한 이 수량 규제는 보통 취하려면 스크린 쿼터 형식을 취해라. 즉, 상영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아예 수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든가 수입 자체를 아주 제한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수입하는 건 수입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적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적용할 때에는 이 스크린 쿼터는 A, B, C, D 이 네 가지 조건을 준수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첫째, 국산 영화가 상영되는 최소 시간을 정하는 방식. 전체 영화관이 전체 상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느 나라에서 왔던가, whatever origin. 굳이 그 오리진을 따지지 말고 하여간에 그 나라에서,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는 총 상영 시간 중에 몇 시간은 국산 영화를 해야 된다 하는 이 최소 시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산 스크린 쿼터 시간 빼고 나면 나머지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소스 오브 서플라이, 공급국에 따라서 배분돼서는 안 됩니다. 무차별적으로 상업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나라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시간 빼놓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A 나라 얼마, B 나라 얼마, 이런 식으로 배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 자국 국가 외에 특정 국가의 영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경우에 프랑스 영화 말고 프랑스 말을 쓰는 또 특정 국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국가 영화, 최소한 불어를 쓰는 영화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렇게 최소한의 상영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1947년 카트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시행했던 것보다 더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스크린 쿼터는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지만 계속 제한을 한다든지 자유화를 시킨다든지 아예 철폐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교육을 자유화하는 방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서브 네고시에이션을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과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이미 배웠습니다. 무역 원활화 협정에 보면은 이 카트5조 통과의 자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통과 교통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과 교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상품이나 운송수단이 어떤 나라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는 형태가 환적을 위한 것이건 창구에 넣기 위한 것이건 선적이 적합한 것을 다시 분할하건 아니면은 분할되었던 것을 합치기 위한 목적이건 또는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건 기차를 타고 움직이건 이런 걸 불문하고 어떤 상품과 교통수단이 이러한 형태를 불문하고 특정 국가의 영토를 지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트랜짓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트랜짓이 무조건 지나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특정 국가, 그 저니가, 그 여행이 시작된 특정 국가를 출발을 했고, 여행이 끝나는 국가에 도착을 합니다. 이 중간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형태를 불문하고 어떤 국가의 영토를 패시지하고 있으면 그것을 통과교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통과교통에는 관세 매기면 안 되고요. 수수료 작게 하라 그랬고요. 각종 그 절차를 간소화하라 그랬고요. 우리 무역원활협정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통과교통의 자유 되어 있죠. 다른 나라 콘트랙팅 파티, 모든 제약국의 영토를 통과할 목적으로 지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 두지 말라는 얘기죠. 그 국적국, 자동차의 국적국, 기차의 국적국, 선박의 국적국, 국적국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그다음에 물건의 출발지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여기죠. 원산지, 출발지, 그리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건 주인이 누군지. 또는 교통수단의 주인이 누군지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약하면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통과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라. 통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세 면제하죠.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차지 면제합니다. 리즈너블 하면은 부과할 수가 있죠. 통과 교통에 꼭 필요한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은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통행세 받을 목적으로 A 나라에서 C 나라 가려는데 B 나라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란에서 인도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가운데 파키스탄을 수출해야 돼요. 아, 잘 됐다. 돈좀 벌자라는 목적으로 수수료 부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통과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 비용만큼은 뭐 파키스탄이 공짜로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돈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뭐 징수가 가능하죠. 역시 물건에 따라서 비차별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모든 차지는 레귤레이션이나 서류 요건은 모든 통과 화물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비차별입니다. 상국 통과 상품에 대해서
차별 금지합니다. 자, 똑같은 대우를 부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게 회원국입니다. 타국을 이미 통과한 상품에 대해서 그 해당 국가, 그 이미 통과한 나라, 그 통과한 나라를 만약에 통과하지 않았다면은, 이 나라가 부여했을 그 대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우하고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라. 괜히 중간에 어떤 나라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그 나라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부여했을 거와 했을 것보다 더 엄격한 대우 이런 거 부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도 입장에서 보면은 파키스탄을 경유해서 들어온 이란 상품에 대해서 파키스탄을 경유하지 않고 들어온 다른 나라 상품, 뭐 이런 상품도 좋습니다. 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더 엄격한 대우를 부여하지 마라. 똑같이 대우하라. 괜히 다른 나라를 통과했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주문입니다. 자, 이 협정 발효일에 시행 중인 직접 운송 요건 유지. 어떤 물건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중간 거치지 말고 그 나라에서 반드시 들어와라. 직접적인 운송을 하라는 요건이 이 그 같은 협정 만들 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통과 항공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공 화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공기 그 교통은 일반 육로 교통이나 그리고 대부분 그 배로 선박으로 수송이 되죠. 일반 상품은 그것과는 다른 규정이 많이 됩니다. 이 항공 화물은 그 나중에 항공에 관한 따로 WTO는 항공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긴 한데 이 항공협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자유, 2자유, 3자유, 4자유, 5자유 해서 이 항공기에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한 것은 항공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반덤핑, 상계관세, 그 다음에 관세평가. 관세평가는 관세액 산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에 관한 조항인데 이 조항을 좀 더 자세하게 적은 게 별도로 WTO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 협정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8조 이것도 무역 원나라 협정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너가겠습니다. 각종 수수료 꼭 필요한 만큼만 부과하고 요건이 있으면은 간소화하게 하고 사전에 공표를 하고 동등하게 적용을 하고 또 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고 이의 신청을 받고 심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역 원나라 협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산지 표시입니다. 원산지 협정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없는 내용도 일부 있으니까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원산지에 관련된 표시나 규정, 뭐 대우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동등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타의 제3국의 동종상품이겠죠? 동종상품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타국 상품에도 적용. 이 상품이 다르면 안 되겠죠? 같은 동종상품이라면은 동종상품끼리는 동등하게 적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죠. 저기, 인포테이션 수입하는 순간에 그 원산지 표시를 부착하는 거, 요것을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착하는 것을 뭐 금지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를 한다 그래서 그 원산지 표시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표시를 하는 그 의무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입품 상표에 관한 법규는 자, 요 아래 사항을 준수하는 한 수입국 그 상표에 관한 법규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건의 상품에 심각한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자, 달걀이라고 합시다. 달걀에다가 원산지 규정 해야 됩니다. 수입하는 순간에 달걀에다가 원산지 규정 부착해야 됩니다. 라는 규정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달걀 껍질에다가 원산지를 새겨서 오세요.
달걀 껍질에다 원산지 새겨다가 달걀 다 깨질 거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물건을 데미징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나라에 어지간하면 달걀 수출하지 마십시오. 그 말하기가 싫으니까 그런 얼토당토하는 규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물건의 가치를 심각하게 손상을 시켜요. 심각하게 손상을 시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장품 병이 예쁜데, 화장품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병 모양도 예쁘게 만들어서 그게 파는데, 그 병에다가 보기 흉하게 미국산, 일본산하고 큰 점막한 글씨로 반드시 앞에서 봤을 때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새겨서 가져오라. 그럴 경우에는 물건의 가치가 손상되는 거죠.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가격을 올려요. 자, 이쁜 화장품 병에다가 새겨서 가져오라 그럽니다. 얼마나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물건값을 올리기 위한 또는 수입을 교역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원산지 상표 관련 그 규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수입하기 전에 마케팅할 때 그 리콰이어먼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거 많이 합니다. 상품에 보면은 그 공산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해가지고 스티커로 많이 붙어있을 거예요. 원산지는 뭐고 내용물은 뭐고 그 함량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그 내용을 작은 글씨로 쭉 써서 쉽게 이렇게 스티커로 붙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마케팅에 필요한 그러한 요건을 수입을 하기 전에 부착을 하거나 또는 뭐 인쇄를 하거나 그런 요건을 그 부여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벌가금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부여하지 말라라는 그 제한 요소를 뒀습니다. 자, 마킹을 잘못돼가지고 그걸 수정하는 거예요. 규정대로 못해서 그걸 수정하는 건데, 그것이 뭐 상상 이상으로 딜레이가 됐어요. 아, 그럴 때에는 좀 그 페널티 부착을 해도, 부과도 해도 되지만, 아, 그저 오늘 잘못 발견돼서 하루 만에 내일 고쳐서 가지고 왔는데, 그랬다고 벌금 과하게 부과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상품의 내용을 속이기 위한 디셉티브 마크, 오인하기 위한 디셉티브 마크가 붙여있다. 아, 그러면은 뭐 벌받을만 하죠. 근데 그것도 아닌데 그 필요 이상으로 페널티 주지 말라는 거고요. 자, 이게 이 마킹을 하면은 국내에서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아이폰인데, 이게 아이폰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세상에 중국에서 만든 아이폰도 아니고, 특정 아프리카 자이레에서 만든 아이폰이에요. 그런 아이폰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은 자이레에서 만든 아이폰을 수입해서 파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그 자이레에서 만든 아이폰 싹 지우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빼먹었다면은, 그건 뭐, 벌금 내도 싸지만, 그러지 않았다면은, 너무 과한 듀티나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지리적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그 상품의 원산지가 아주 중요한 경우가 있죠. 포도주는 프랑스 포도주여야지 대만 포도주하고 프랑스 포도주하고 같이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리적 표시가 있는데, 그런 지리적 표시를 하기 위해서 관련 당국은 상호협조를 해라. 상호협조는 어떤 목적으로 그러한 지리적 표시나 이 상표가 교역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상호협조해라. 자, 보겠습니다. 자, 그 상품의 진짜 원산지를 잘못 표현하고 있어요. 프랑스 와인인데 대만 와인으로 잘못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거 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타국 상품의 지리적 표시가, 그 나라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타국 상품의 지리적 표시가, 표시를 어떻게 하죠? 훼손할 정도로. 자,
어떤 상품의 오리진을 잘못 표현을 해서 그 상품의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그 상품의 지리적 상호를 그 효과를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이그 상품에 관한 규정들이 운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 당국은 상호 협력을 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파테틱 호시, 자, 긍정적인 고려를 하시라 이거예요. 어떤 타국이 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러한 저기 상호 협조를 하자든지 또는 너네 나라의 그 규정이 우리나라의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리적 상호를 훼손한다든지 또는 우리나라 상품이라는 것을 잘못 표시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한번 해봅시다 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러면 긍정적으로 고려해서 협력을 하라 이야기입니다. 자, 무역 규정의 공포 및 시행 이것도 무역 원활화 협정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역 규정은 이펙티브 해야 되고 쭉쭉 나와 있죠. 이러한 각종 무역 규정입니다. 이런 각종 무역 규정은 공표해야 되고 그것도 발효하기 전에 공표해야 되고 공표하는 방식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수 있는 방 공표해야 되고 그리고 뭐 비밀을 공표해서는 안 되고 또는 뭐 공표하더라도 비밀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공표하기 전에는 시행을 하면 안 되고요. 쭉쭉 뭐 거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무역 원활화 규정에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그 실무나 분쟁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조항, 이 조항이 바로 10조 3항 A 이 조항입니다. 이 10조 조항은 무역 규정, 무역에 관련된 각국의 법이나 규정이나 요건은 미리 퍼블리시, 공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공표하라는 얘기에는 당연히 시행하기 전에 공표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잘알수 있게 공표해야 되는 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표라는 단어에 지켜야 될그 본질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공표도 하지 않고 시행도 하거나 또는 남모르게 공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조는 이 3조를 빼놓고는 시비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준수가 됩니다.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이 3조입니다. 자, 각국은 이 무역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 결정, 판정 of the kind described in paragraph 1이 그거죠. 여기 나와 있죠. 뭐. Law, regulation, judicial jurisdiction, administrative rulings, 뭐에 관한 관세 평가 세번 분류, 수출입 자금 요건, 제한, 금지, 판매, 유통, 그러니까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겁니다. 이 교역에 관한 것이, 교역에 관한, 그런 교역에 관한 룰링이나 결정이나 규정이나 모든 법은 운영할 때 있어서 반드시 똑같이 유니폼하고, 공정하고, 임파셜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규정을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 유리하게 파셜리 운영한다든지, 도대체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한테 피해를 야기한다든지, 또는 어제는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작년엔 이랬다가 내년에는 이랬다가 A 나라에는 이랬다가 B 나라에는 저랬다가 이렇게 일관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 항목을 가지고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0조입니다. 이 다음은 11조 수량 제한의 철폐인데 수량 제한 철폐는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량 제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